그리고 이것은 인사에 대한 내 보답이니 거절 말고 가져가거라. 고맙습니다, 대감마님. 조선에선 매년 새해가 되면 일가 친척들을 찾아가 덕담과 함께 문안 인사를 올리는 풍습이 있었다. 다녀왔습니다. 그리고 집안의 평화를 기원하는 새해 인사 뒤엔 늘 답례품이 따라왔다. 돌아왔음, 어서 나와봐. 예, 나갈게요.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문안 인사를 갔던 여인의 신분이 양반이 아니었는데. 야, 얼른 청소해. 오전부터 내내 네 목까지 하느라 삭신에 다 쓰신다, 삭신에. 내가 놀다 왔냐? 인사드리고 왔지? 비단 옷 좀 입었다고 생색내기는. 그래봤자 노비 출신이 어디 가나. 이게 진짜 확. 어허. 그래, 답례품은 받아왔고. 네, 두둑이요. 문안비 이거 아주 쏠쏠한데요. 내년에도, 내후년에도 이거 또 해야겠어요. 대체 문안비가 뭔 시기에 여종들이 이리도 탐을 냈던 걸까? 조선시대에는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낮았습니다. 지체 높은 양반댁의 여성들조차 바깥 출입이 제약되었기 때문에 문안 인사를 드릴 때 어린 하녀를 대신 보내기도 했었는데요. 그들을 문안비라고 불렀습니다. 문안비가 되면은 비단 옷으로 환복을 하고 주인 대신에 새해 인사를 드리기도 했었는데요. 이때 받은 세뱃돈과 답례품은 문안비의 몫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요정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문안비가 되는 것을 꿈꾸기도 했었습니다. 1년에 딱 한 번 여종이 양반이 되는 그 순간, 모든 여종의 꿈같은 하루, 문안비의 시간이 지금 펼쳐진다. 대감마님, 아쉬우셨어요? 내가 보기에 깨끗한 것 같은데. 신을 구계신다니. 천박해, 천박해. 송송합니다, 아씨. 우월이는 문안비 준비를 마쳤다더냐. 천박해. 어떡하죠, 아씨? 당장 내일 문안 드리러 가야 되는데. 네가 대신 가거라. 네? 제가요? 차주라시 준비시켜. 예, 아씨. 갑작스레 문안비로 발탁된 보현. 그런데 그 뒤엔 발칙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. 매년 그렇듯 올해도 5월이가 문안비겠죠? 부럽다.